배우 송지효가 스타일링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19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연말 특집이 진행된 가운데 멤버들이 연말 시상식 콘셉트에 맞춰 파티룩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송지효는 블랙앤화이트 콘셉트로 깔끔한 스타일을 선보였고 유재석은 송지효를 보자마자 옷 잘 입었다. 지효 옷 잘 입는데 왜 그러냐면서 최근 일어난 스타일링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송지효는 헤어스타일을 쇼컷으로 바꾸면서 일부 팬들로부터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 당시 팬들은 스타일링 개선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게다가 송지효는 지난 2일에는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레드카펫 행사에 밑단이 뜯어진 코트를 입고 등장해 해당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후 송지효는 포즈를 취하며 패션을 자랑했고 이번 파티룩 스타일링에 대해 항상 스타일링 하시던 분이 했는데 오늘은 콘셉트에 맞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스타일이라는 게 스타일리스트 분이 많이 고생하지만 본인 성향이 많이 반영된다. 나도 실장님이 해주신 거긴 한데 내 의견도 많이 반영된다라고 거들었다. 김종국 역시 내가 입고 싶은 걸 입는다라고 말을 보탰다. 송지효는 쇼컷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머리카락은 금방 자란다라고 말했고 멤버들은 잘 어울린다라고 입을 모았다. 카아는 미용실도 김종국 하는 대로 옮긴 거 아니냐라고 장난쳤고 김종국은 너 블루클럽 다니냐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